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사드 배치 등의 남북 위기의 그 현실에서 좀 더 그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굉장히 즐겁게 재미있게 통일책을 만들기를 하였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30권이나 되는 통일 전집을 만들면서 가장 통일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사춘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통일책을 만든다고 해서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통일책 자체는 통일을 이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같이 통일책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나라 사랑과 또 남북 분단의 올바른 그 현실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라나는 세대들은 전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앞으로 그런 비극적인 그 현실이 빨리 타파가 될 것이고 통일이 빨리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재미있게 지금도 수업을 하지만 주입식 교육으로는 절대 아이들의 재미를 흥미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흥미를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앉아서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나가서 본인들이 현충원도 가고 북한 음식 만들기도 하고 이러므로써 통일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활동하면서 가볍게 받아들이면서 점점 가랑비에 옥젓듯이 통일을 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큰 힘으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제로 쭉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될 줄 상상도 사실은 못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앞으로 계속 통일에 관한 교육은 해야 될 것이고 옆 선생님들하고 손잡고 같이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공유해 나갈 생각입니다.